안녕하세요. 오전 7시 기상청 날씨 예보 분석관 이지혜입니다. 오늘도 대기는 건조하고 전국에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동안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강수량은 적겠습니다. 오늘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난밤 우리나라 부근의 지상 1기도인데요. 중국 북부와 산둥반도 부근의 고기압이 위치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없이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이 위성 영상은 고도 5km 부근의 대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차가운 공기덩이가 폭이 좁아지면서 하층까지 파고들겠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표 기온이 올라 대기가 위아래로 뒤섞이면서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비가 오겠고 그 주변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하층 대기의 건조한 정도에 따라 그마저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에도 동풍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보 현황인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맑고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풍으로 인한 피해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